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아시아 축구 최강국을 가리는 대회 2023 AFC 아시안컵이 결국 모든 일정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대회가 종료되었고 이번 대회는 결국 개최국인 카타르 대표팀이 지난 대회에 이어 2연패를 하게 되면서 아시아 최강의 자리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 많은 아시아 축구 팬들은 카타르 대표팀의 이번 우승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3 AFC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요르단 대표팀과 카타르 대표팀이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마지막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맞붙은 양팀, 요르단 대표팀과 카타르 대표팀은 각각 FIFA 랭킹 87위 그리고 58위 자리에 위치한 아시아에서는 2티어급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팀들로서 이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맞붙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외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요르단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이라크라는 강적을 16강전에서 꺾는가 하면 무려 대한민국 대표팀을 상대로 두 번 만나 1승 1무의 성적을 거두면서 결승전에 안착한 이변의 팀이었고 카타르 대표팀의 경우에도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대진운이 상당히 좋긴 했지만 4강에서는 그래도 강적 이란 대표팀을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양팀 모두 결승전에 오를 자격은 어쨌든 가지고 있는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는 과연 클린스만 감독의 우리 대표팀이 약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요르단 대표팀이 아시아 정상에 오를만한 팀이었는지가 검증이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요르단 대표팀은 무사 알타마리, 야잔 알 나이마트에 경구 누적에서 돌아온 알리 올루안 선수까지 나오면서 4강전 우리 대표팀을 상대했을 때보다 더 강력한 팀을 가지고 나왔고 카타르 대표팀은 역시 아크람 아피프, 알모에즈 알리, 하산 알 하이도스 등 카타르 최고 스타 플레이어들을 모조리 투입하면서 이번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요르단 대표팀은 카타르 대표팀을 상대로 우리 대표팀을 만났을 때와 굉장히 비슷하게 공격적인 운영으로 경기에 나섰고 90분 동안 슈팅 숫자가 16-8, 볼 점유율에서도 6-4에 가까울 정도로 요르단 대표팀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굉장히 우세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르단 대표팀은 유효 슈팅에 있어서는 6-7로 오히려 카타르 대표팀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효과적인 공격 전개와 마무리를 하지 못했고 특히 수비에 있어서는 한국을 유효 슈팅 연계로 막아냈던 강철 수비는 어디 가고 완전히 노출되고 허술한 수비를 선보이면서 PK를 3번이나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르단 대표팀은 알 라이마트 선수가 한 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카타르 대표팀의 에이스 아크람 아피프 선수에게 PK로만 3골을 내주는 처참한 수비 집중력으로 1-3 완패를 당하고 말았고 요르단 대표팀의 돌풍은 결국 준우승으로 마무리 카타르 대표팀은 2019년 대회에 이어 2연패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으로서는 유슈팅을 단 한 개도 못했던 팀이 결승전에서 3골이나 먹고 무너진 부분이 참으로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많은 아시아 축구 팬들은 카타르 대표팀의 이번 우승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카타르 국왕이 그 자리에서 인판티노를 참수한다면 나는 오늘 밤 카타르의 노골적인 부패를 용서할 것이다. 카타르가 AFC 아시안컵 2023 챔피언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을 축하한다. 여러분은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왕이다. 영웅 아크람 아피프도 축하하고 요르단이 AFC 아시안컵 결승전에 진출해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것도 축하해. 카타르 축하해. 아피프 넌 아름다워. 이번 토너먼트에서 일본, 한국, 호주와 대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아시아의 왕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세 번의 PK는 축구 역사상 결승전에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축구를 한 요르단에게 축하를 전한다. 이에 대해 AFC와 FIFA에게도 축하를 전한다. 아시안 페널티컵에서 우승한 걸 축하해 카타르. 만약 중립국인 제3국에서 뛰었다면 아마도 한국팀이 우승했을 것이다. 그래도 글로벌한 시각과 피드백의 원천은 한국팀이고 아시안컵은 국제적인 위상이 부족한 대회다. 역대 가장 명백하게 조작된 게임, 요르단은 놀라운 컵 대회를 해냈다. 카타르는 중국 심판의 도움으로 승리했다. 요르단의 아시안컵 우승을 축하해. 또다시 페이크 챔피언. 그들은 어떻게든 호주, 일본, 한국과의 경기를 완전히 피했다. 카타르가 이 경기에서 이길 것 같지 않았다. 축구 역사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요르단이 진짜 챔피언이야. 요르단 국가대표팀 수고했어. 결승전에서 영광스러운 퍼포먼스였어. 등등 많은 아시아 축구 팬들이 카타르 대표팀의 우승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반응들을 보이면서 카타르 대표팀과 중국 심판 마닝에 대한 엄청난 비난을 날렸습니다. 확실히 이번 대회는 중동의 홈 어드밴티지가 많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고 카타르 대표팀 입장에서는 결국 이란 대표팀을 꺾은 것 정도를 제외하면 대진운이 상당히 따랐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번 AFC 카타르 아시안컵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씁쓸하게 끝나긴 했지만 대회 자체의 재미로만 보면 정말로 재미있는 대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다음 대회에서는 우리 대표팀이 반드시 우승의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